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아직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막고가 죽다니. 용대원 16이 출동했는데 방포도 대장만사.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장전들이 방각을 공격합니다. 방금 그게 뒤틀린 놈이야. 그 따라 내려가면 대어에 더 많이 있어. 아직.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군. 적이 약해진.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죠.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
동료가 범전에 합류했죠.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방금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그게 뒤틀린 놈이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 폐허에 더 많이 있어. 기다려야 합니다. 돌아가야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고 적이 약해진다.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착한 놈의 명예 같다며 떨어져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6시 출동했는데 덤퍼도 대장만 살아왔지. 아카르트께서 그거 살피시길. 이 저주받은 땅에 마을을 세우지 말아야 했어. 케인 영가님 말씀이 맞아서 디아블로가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잖아. 동료가 선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힘도 16시 출동했는데 럼퍼도
대장만 살아왔지. 아카르트께서 굽어 살피시길. 이 저주받은 땅에 마을을 세우지 말아야 했어. 케인 영가님 말씀이 맞아서 디아블로가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잖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막고가 죽다니.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 당신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방벽에게 너비요. 그를 따라 내려가면 기어이 더 많이. 진노가 무지해. 짐이 너무 많아. 돌아가야 돼. 동맹의 싸움을 포기했군. 적이 약해진다. 전에 합류했지만 저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군. 막고가 죽자.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되살아난 시체를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당신의 당신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은 악성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방금 그게 뒤틀린 오미오. 길을 따라 내려가면 헤어에 더 많이. 아직이다. 진노가 무섭다. 진노가 부족해. 가방이 가득 찼어. 진노가 부족해. 돌아가야 돼.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군.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착한 맴맹이가 땅에 떨어져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기포 좋았어.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되살아나 당신의 악성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지금 그게 뒤틀린 놈이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 헤어에 더 많.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가방이 가득 찼어. 짐이 너무 많아.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군. 적이 약해진다. 성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힘도 강해진다.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은혜를 내리셨다. 착한 것이 죽음이 닥칠지라 그대의 고통이 덜어진다면 뭐든 하겠네.
6시 출동해. 럼퍼드 대장만 사러 왔지. 아카르트께서 굽어 살피시길. 이 저주받은 땅에 마을을 세우지 말아야 했어. 케인 영관님 말씀이 맞아서 디아블로가 죽어서도 선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친구요. 로라스, 스코버스 제도로 간 호라드림의 소식을 못 들은 것 같네.